빅뱅.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역사 그 자체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에너지 불균형에 의한 대폭발로 직감조차 할 수 없는 찰나의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플랑크 시간이라고 불리는 셀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동안 우주는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식어가며 수많은 물질과 에너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우리 인간은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태초에 일어났던 빅뱅이라는 사건을 과학적인 근거를 이용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걸까요?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특별하고도 아주 작은 점으로부터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은 바로 태초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한 점에서의 거대한 폭발인 빅뱅으로부터 지금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놀랍고도 기묘한 과정을 과학국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이론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빅뱅 이론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에 관해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은 세 권의 책을 통해 만물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이용해 천문현상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을 단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서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법칙, 다시 말해 중력을 설명하는 법칙이죠. 그러나 이 법칙을 발견한 뉴턴조차도 중력이 대체 왜 발생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 중력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었던 1916년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중력 이론을 통해 중력은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4차원 곡률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딩턴의 일식 관측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증명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시공간의 곡률을 다 만든다면 그 시공간의 곡률을 따라 모든 물체들이 억겁의 시간 동안 결국에 모이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이 우주는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나면 결국에 하나의 포인트로 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만들어낸 장방정식의 내용을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깨닫게 되며, 이는 허블의 관측 결과를 통해 실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맹렬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우주가 폭발적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세요. 팽창하고 있는 우주가 점점 시간이 역행한다면 결국에는 한 점으로 모여야겠죠. 바로 이 점, 우주의 시작이 된 이 순간의 이 한 점을 우리는 싱귤래리티,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우주가 폭발적으로 탄생되었다고 하여 커다란 폭발이라는 의미의 빅뱅을 붙여 빅뱅 띠오리라고 부르게 된 것이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의 점에서 우리의 우주는 시작됩니다. 빅뱅이 시작된 순간으로부터 아주 짧은 시간인 10의 마이너스 44제곱만큼의 시간인 플랑크 시기 동안 우리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시간 동안 우주의 온도는 무려 10의 32제곱 도시만큼의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가 약 1600만 도시이니 플랑크 시기 동안의 우주의 온도는 무려 태양 중심부의 약 6조 곱하기 1조 배 정도로 뜨거웠으며, 이렇게 뜨거운 온도 속에서는 모든 물질과 힘이 서로 뒤죽박죽 얽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이 뜨거운 우주가 점차 식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중력과 강력, 그리고 양력, 전자기력이 순서대로 분리되면서 마치 액체가 기화하듯 서로를 속박하던 힘들이 분리되어 자유로워진 우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팽창 속도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급격한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10의 마이너스 35제곱 초부터 10의 마이너스 32제곱 초까지의 급격 팽창 기간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주는 뜨거웠고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쿼크들과 전자,
그리고 다양한 랩톤들은 서로 결합하지 못하고 스프처럼 표류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팽창이 꾸준히 진행되는 동안 우주는 계속해서 식어가게 되었고 10에 13제곱도시까지 식게 된 시점으로부터 쿼크들은 서로의 짝을 맞춰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곧 최초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되며 쿼크 사이를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던 비달들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태초의 빛이 우주를 타고 뻗어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더욱 흘러 우주는 10의 8제곱도시만큼으로 식게 되었고 드디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력에 의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성자가 양성자에 들러붙어 무거워졌다고 하여 붙여지게 된 이름 중수소핵이라는 원자핵이 서로 융합하여 최초의 헬륨핵을 만들어낸 것도 이 시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우주를 표류해 다니는 전자의 운동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핵에 붙잡힐 수는 없었어요. 우주의 시작인 빅뱅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원자가 탄생하게 된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 과천과학관과 과학쿠키는 한 교수님을 만나뵈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방문했습니다. 김희준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원자 탄생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우주의 나이가 지금 138억 년이라고 해요. 0.000에서 0이 한 30몇 개 있고 1. 그 정도 짧은 시간에 쿼크가 만들어졌는데 반핵력이라는 게 이제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뭐 전자기력도 그렇고 중력도 그렇고 거리가 이제 멀어지면요. 거리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멀어져도 힘이 0은 안 돼요. 그리고 아주 가까워질수록 물론 힘이 더 강해지는데 이 핵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까 고심을 하다가 예, 어느 날 우리 집 앞에서 이제 강아지 두 마리 아주 이쁜 강아지가 놀고 있는 걸 봤는데 아 이거 봤더니 길이가 한 뭐 한 2, 3m 될 만한 그런 예, 끈으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놈들이 자기가 묶고 있는 걸 몰라요.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2m를 벗어나서 각각 제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때 힘이 딱 정해한다 그거예요. 그 2m보다 벗어나면 그 체인이 끊어지면은 힘을 못 느끼고 또 그 이내에서는 힘을 못 느껴요. 거기에서만 딱 힘을 느끼는데 그 힘을 느끼는 게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한 지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1 페르미 거리다. 그로부터 약 1억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우주의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씨까지 식는 과정 속에서 우주 속을 표류하고 있던 전자가 드디어 수소 핵과 만나게 되면서 최초의 수소 원자 그리고 최초의 헬륨 원자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가장 처음으로 떨어져 나왔던 중력이 초기 수소들과 헬륨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최초의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진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최초의 별, 1세대 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별의 내부에서는 뜨거운 열에 의해 핵융합이 진행되어 점점 더 큰 원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에너지 팽창을 감당하지 못한 별들은 슈퍼노바, 초신성이라는 형태를 통해 폭발하게 되면서 사방으로 무거운 원자들을 흩뿌리게 되었죠. 이 원자들이 차갑고 고요한 우주 속에서 다시 중력에 의해 만나 전자기력에 의해 결합하고 또 우연한 외부의 에너지의 공급을 통해 서로 얽히게 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자들을 만들게 되었고 이러한 일이 무려 15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며 지금의 은하와 우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빅뱅으로부터 현재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커다란 줄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신만의 시공간의 곡률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곡률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긴다는 중력 이론으로 출발하여 모든 것은 한 점의 폭발로부터 시작했다는 빅뱅 이론까지 현재까지의 과학계의 관측 결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꾸준히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로서 우리가 좀 더 빅뱅 이론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우리의 우주가 정말로 빅뱅에 의해서 시작됐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 비밀을 진정으로 풀기 위해서는 아주 티끌보다도 더 작은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인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빅뱅의 순간에서 가장 큰 세계를 설명하는 학문과 가장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학문이 극적으로 만나게 돼서 이 두 가지의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법칙이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빅뱅의 순간에
어떠한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은 오늘도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파인만의 물리학의 특별전을 함께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립과천과학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인만의 물리학의 특별전은 20세기 물리학의 최고 명강사로 유명했던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매력적인 강의를 모티브로 한 특별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원자의 스케일로 이해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를 통해 원자 세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목소리) 제 채널의 상대성 이론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대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운동 상태에 따라서 상관이 없이 항상 일정하게 측정되는가, 그리고 항상 왜 일정하게 보이는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이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 중에 하나인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는 가설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설이라는 것이 아무런 맥락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상력만의 의존해서 그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대체 어디에 상상력을 받아서 이 광속 불변의 법칙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전자기학 파트 이야기를 기획했던 것이랍니다.